제로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루에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70만 원까지 벌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사실 예전에는 저도 많은 분들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을지 고민만 했어요. 저축만이 답인가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했죠. 그런데 주식이나 금 같은 투자는 큰 수익을 얻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작하기도 겁이 나고요. 그러다 제가 찾은 방법이 바로 제로 익스체인지였어요. 이건 단순히 자산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전략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핵심이었죠. 제가 선택한 제로 익스체인지는 바로 그런 시스템을 갖춘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자동화 트레이딩을 기반으로 해서 AI 알고리즘이 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거래 타이밍을 찾아줍니다. 직접 차트를 보고 분석할 필요 없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었죠.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로 익스체인지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을 올려줬어요. 특히 제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니 제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생활의 질도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재정 거래는 어려운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쉽게 말해서 동일한 물건이 다른 가게에서 서로 다른 가격에 팔리는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스마트폰이 한 가게에서는 50만원, 다른 가게에서는 55만원에 팔리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50만원에 사서 55만원에 팔면 5만원의 차익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재정 거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자산이 각기 다른 거래소에서 가격 차이를 보일 때 더 싼 곳에서 사고 더 비싼 곳에서 파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거래는 위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시장의 가격 차이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급변하거나 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제로 익스체인지는 바로 이런 재정거래 전략을 자동으로 실행해줍니다. AI 알고리즘이 수많은 거래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어느 거래소에서 싸게 살 수 있고 어디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줍니다. 그 결과 저처럼 투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차트를 보거나 거래 타이밍을 고민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로 익스체인지를 사용한 후 가장 큰 변화는 시간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안정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투자가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제로 익스체인지는 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수익을 꾸준히 올려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루 종일 차트를 보거나 경제 뉴스를 체크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니 작은 소비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서 저의 삶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했어요. 단순히 통장에 있는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크게 생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덕분에 제 삶의 목표도 더 크고 명확해졌어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제로 익스체인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로 익스체인지를 통해 저는 단순히 돈만 번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 자유와 마음의 여유까지 얻었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